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100년 식당과 샵인샵 원팩 음식 이야기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배달 음식을 먹은 손님들의 실패 경험이 식당에서 보다 빠르게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신의 결과는 비싸게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무인 점포를 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인데요. 다만 미꾸라지들은 있게 마련이고 절도 사건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뉴스에 나올 정도라 아직은 괜찮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면 무인 점포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원, 방범 등에 지출하는 경비를 더 투입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점을 선택할 때 직접 요리하는 곳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식당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원팩인지 직접 만든 음식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대국을 먹을 때도 그렇고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으면서도 밀키트로 먹어봤던 국물 맛과 비교하는 식입니다. 사골 액기스로 만든 설렁탕과 식당에서 직접 끓인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한 카페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구입해온 디저트를 팔다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멀쩡한 카페도 쉽게 장사하는 거 아냐? 색안경 끼고 볼 때도 있더군요. 사람들은 쉽게 만들 수 없는 육개장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식당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배달해 먹는 일도 흔해졌죠. 가격에 비해 좋으면 상관없지만 식재료의 텍스처나 맛이 떨어지면 내려놨던 색안경을 다시 집어드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식당, 특히 샵인샵 가게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리스크가 분산되면 좋지만 사장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배송시간, 음식의 온도, 모양 등 할 말은 목구멍까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원팩 제품의 맛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재고에 대한 손해 모두 사장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샵인샵에서 판매하는 원팩 제품의 성공 팁은 이미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들이나 손님 모두 현실적인 문제, 유통, 구입 가격, 배달비 등의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죠. 원팩과 비슷한 밀키트는 판매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재료를 보면서 고를 수 있어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클레임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리하는 것이 편하다는 신뢰감도 생긴 것 같고요.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은 덤이고요. 샵인샵 원팩도 조리 서비스 비용과 배송 비용을 밝혀 서로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고 말이죠. 진짜처럼 보일 것이냐, 진짜를 판매할 것이냐도 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장은 항상 외로운 것 같습니다. 식당의 음식 맛은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맛의 경험이 적은 사람이야 어느 음식이든 나쁘지 않겠지만 보통의 평준화로는 점포 계약 기간 1년이나 2년을 채우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년 식당을 만드는 팁은 간단한데요. 점포의 계약 기간 동안 노력하고 경험을 잘 쌓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가게 문을 여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